LG트롬 건조기 스팀팩 사용설명 영상입니다. 평평한 곳에서 건조가 필요한 의류, 스웨터와 같이 섬세한 의류는 선반을 활용하여 건조할 수 있습니다. 건조 선반의 앞부분을 필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아래로 눌러 완전히 끼워주세요. 건조 선반을 사용할 경우 선반은 움직이지 않고 드럼만 회전하며 의류를 건조합니다. 드럼이 회전할 때 건조물이 닿지 않도록 소량의 건조물을 선반 위 가운데에 놓아주세요. 일정에 맞추어 입고 나갈 의류를 원하는 시간에 맞춰 건조할 수 있습니다. 건조기 전원을 켜고 코스를 선택 후 예약 버튼을 누른 후 시간 추가 버튼과 시간 줄임 버튼으로 예약 시간을 맞춰주세요. 시간 설정 후 동작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시작해주세요. 다림질을 하기 위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의 의류를 꺼내는 시점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. 건조기 전원을 켜고 코스를 선택 후 구김 방지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다림질 알림 기능이 설정됩니다. 시작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건조를 진행해 주세요. 건조 진행 중 의류가 다림질하기 위한 상태가 되면 알림이 약 1분간 울립니다. 알림이 울리면 시작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어 다림질이 필요한 의류만 꺼내고 문을 닫으세요. 시작 일시정지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남은 의류를 이어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.